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세금 보고 영주권자, 시민권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2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한번 다시 끝나는 시점에 또 여기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난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오늘도 필요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한 번쯤은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세금보고의 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 미국의 질문에서는 4월 15일까지,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의 일반적으로 정규 마감일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작년부터 3월부터 시작된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또 조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자는 자동으로 연장이 돼서 6월 15일까지도 보고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조금 요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가 한국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 아차 싶어서 4월 15일을 못 마쳤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2개월이 연장이 되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양식서 4868을 제출해서 연장 신청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자, 그럼 세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늦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세금 보고 신고를 하는데 늦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뭐 당연히 벌금을 물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최대 이 벌금은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늦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돈을 신고를 해서 늦긴 늦었는데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또 세금 보고를 하면서 납부를 늦게 하는 경우 Late Payment Penalty가 있는데요. 리얼 세금이 다 계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거나 시간이 때로는 뭐 이유가 있어서 급한 일 때문에 늦었습니다. 보고 기간 내에 연장하는 여부하고 관계없이 정규 납부일 4월 15일까지,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 세금을 납부를 해야지만 되는데 이후에 납부가 만약에 된다라는 경우에는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 으로 누적 계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자, 세금에도 이자 인트레스트가 있는데요. 정규 마감일 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상관없이 4월 15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분들은 두 달 연기가 됐는데 나는 만족스럽고 아무 이상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세금 보고일에 맞춰서 납부에 대한 세금 보고 마치시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 세금 보고인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월 15일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또 실업급여, 그 다음에 그란트, 각종 혜택에 대한 부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각기 집마다, 개인마다 다르실 겁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세금 보고는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관련 영상 제가 또 하나 달아드릴 텐데요.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미리 엑셀 파일이나 노트로 작성을 하셔서 내가 돈을 언제 받았고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과세에 속하는지 비과세에 속하는지에 대한 부분 많은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전문가, 세계사분들, 세무사분들, 각종 세법을 다루시는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금년에는 꼭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회계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상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미국에서 세금 대상의 소득으로서는 급여 소득, 그러니까 돈을 받으신, 월급으로 받았거나 주급으로 받으신 급여 소득이 있고요. 이자 배당 소득, interest, 내가 주식이라든지 그 외에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셨거나 뭐 각종 렌트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신 거에 따른, 아니면 투자를 하신 거에 대한 이자와 소득이 있고요. 자영업 소득이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버시는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렌트나 어떤 렌탈을 하셔서 버신 임대소득이 있고요. 로열티 소득이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있고요. 도박, 복권 등의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자, 급여소득을 먼저 봐볼까요?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주급, 소득액을 1040에 보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서는 W2 form,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 중이라고 하죠. 예,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 작성된 W2 폼을 직원들한테 주어야 할 의무가 있죠. 예, W2 폼에 관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 중. 자, 이자 배당 소득에는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그리고 배당 소득을 스케줄 B로 보고를 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의 과세, 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의 세금 보고 대상이라는 사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으신 원천 징수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자, 자영업 소득 아까 말씀드렸죠. 자영업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프리랜서를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소득으로 벌어들인 파트타임, 뭐 풀타임, 내가 개인적인 프리랜서로 받으시는 그런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소득 비용 내역을 스케줄 C에 보고를 합니다. 이때에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 Medical Tax의 명분으로서 자영업 세금 Self Employment Tax를 내야 되는데요.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대략 15.3%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서는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자, 양도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재산을 처분하시는 경우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이익과 손실을 스케줄 D에 보고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인 경우에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는 비과세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라도 미국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지만 됩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변에서 함께 하시는 회계 전문 준비하시는 분들과 꼭 상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등에서 임대에서 발생한, 렌트에서 발생한 소득을 스케줄 E에 보고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그 대상이면서 부가가치세, 관리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로서는 임대손익계산서, 종합소득신고서, 다음으로 로열티 소득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적재산권,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으로서 지적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서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캐주얼 E에 보고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보통 일본인들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죠? 자, 농업소득, 농사로 인해서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에는 캐주얼 E로 보고를 하시는 게 되고요. 도박, 복권 등으로 해서 로또로 당첨되신 소득에 대해서는 카지노 가셔가지고 또 소득을 발생시켜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소득세 양식에 대한 1040의 보고를 해야지만 됩니다.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보통 붙어 있죠. 가장 기본적인 세금, 개인 세금 보고 양식에는 1040, 비거주자 양식에는 1040NR. 잘못된 세금 보고를 하신 거에 대해서 수정 보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1040X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 시간으로서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 또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영상 꼭 확인을 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요. 다음 영상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릴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